그 영상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한데 벌써 40년 세월이 지났네요. 1983년 4월 4일입니다. 미국의 왕복 우주선 챌린저 호의 사건이죠. 챌린저 호는 당시에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천대일이라고 하는 뭐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그 여자 학교 선생님 이분이 그 여러 우주인들 사이에 뽑혔습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이 여교사가 우주공간에서 챌린저 안에서 이제 최첨단 그 당시에 통신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주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국의 학교의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가르치는 수업을 듣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그 당시에. 뭐 센세이션의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도 시도한 적이 없는 인류 최초의 그러한 가르침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격 수업을 계획했던 이 챌린저호가 우리가 알다시피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을 해버리고 여자 선생님 포함해서 우주인 7명이 산화하고 말았습니다. 폭발의 원인이 너무나 허탈감을 줍니다. 이상 한파가 몰아닥쳤어요. 영하의 기온으로 뚝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로켓의 이음새를 이렇게 메우고 있는 고무링이 있습니다. 이것이 추위에 굳어버리고 찢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가스가 로켓 쪽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결국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고 챌린저 자체가 완전히 터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영상을 우리가 잠깐 볼 텐데요. 말미에 보면 여러분 좀 주의를 기울여서 보십시오. 그 방송국의 앵커가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보여주세요. 104%. Challenger, go with throttle up. Challenger, go with throttle up. 자, 이 앵커의 여러분 멘트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획된 그러한 상황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언제든지 작은 변수 하나에도 뒤틀려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주왕복선은 무엇입니까? 지상 최고의 과학자들이 수년 동안 뼈를 갈아 넣을 정도로 정말 회의하고 계산하고 너무너무 밤잠을 못 자면서 그렇게 집약적으로 과학 기술을 다 담은 것이 우주왕복선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흑자 인생을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획을 잡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야무지게, 야물딱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다 도표화하기도 하고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러면 결과가 좋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잘 짜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 짰으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상황이 꼭 계획한 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죠.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탁 튀어나오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과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상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돈에 대한 욕구는요 뿌리 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몰아가고 추진력을 갖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 유명한 실크로드는요 어떻습니까? 그 오래전에 그 험난한 곳에 길을 쫙
만드는 중국에서 이스탄불까지의 장장 그 길고 긴 실크로드 여러분 왜 만들었습니까? 무역로입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돈 때문에. 유럽의 대항해 시대는 어떻습니까? 미지의 거친 바다를 그 사나이들이 폭풍우를 뚫으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나아갔습니다. 항로를 개척합니다. 전 세계로 그렇게 나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구심이요, 모험심이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인도에서 생산하는 향신료를 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희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향신료, 우리가 먹는 후추 같은 게요, 그 당시에는 뭐 금보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가득 배에 싣고 가면은 돌아올 때는 뭐 평생 쓰고도 남을 수 있는, 상속까지 할 수 있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돈이 근본 동기였던 거지요. 돈 하면 여러분 탁 떠오르는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샤일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오로지 모든 것이 돈이에요. 이게 유대인에 대한 세간의 이미지였던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돈에 있어서만큼은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1세기의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가 이룬 평화, 즉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로마가 해적들과 산적들도 다 소탕을 해버렸으니 무역하고 상업하고 상술 뛰어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뭐 완전히 이건 너무너무 흥분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까? 많은 유대인 상인들이 무역을 위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찾아갑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들어가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무역이 막 흥황을 하고 상업이 꽃을 피웁니다. 도시가 부유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도시로 오세요. 우리 도시로 오세요.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 도시에 시민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는 사람의 그 배경이 바로 이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어떤 도시가 가지고 이 상인이 1년간 지내며 무역을 해서 내가 돈 많이 벌겠다. 아주 철저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딱 세워놓은 겁니다. 그것도 무려 1년치의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나는 거부가 될 거야. 흥미진진한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가 말씀하는 거죠. 이 사람이 깜빡 놓치고 있는, 아니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적해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요, 이 상인이 놓치고 있는 거, 하나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다. 즉 인간의 예측 불가능성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더라.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져버렸습니다. 멀쩡히 아침밥 잘 먹고 회사 간다, 학교 갈게. 그러나 한강에 수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걸 보고는요, 전에는 집을 나설 때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근데 그 성수대교 무너진 다음 날부터요, 이분이 마음을 다르게 잡수셨어요. 어머니 저 가요. 갈 때는 나갈 때는 나가지만 올 때는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 이 상인이 소위 부를 위한 일개년 계획을 세웠지만 그게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는가? 없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동안에 전혀 예측하지 못하던 일들을 여러 차례 겪지 않았습니까? IMF가 터져버리니까 멀쩡한 직장인들이 하루아침에 퇴직하고 말합니다. 등산해야 되는 거죠. 지금 3년째 지긋지긋한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고달픕니까?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탁 터져버리니까 환율 뛰죠, 물가 뛰죠, 금리 뛰죠. 완전히 트리플로 지금 막 그냥 밀어닥쳐오니 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전에는
오늘이 제일 싸다 해가지고 샤넬백 사기 위해 가지고 백화점으로 오픈런을 했는데 이제는 역시 오늘이 제일 쌀 수 있다. 아니 이거 사지 않으면 우리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는 반값 치킨 사기 위해 가지고 아침 10시부터 마트로 치킨 사기 위해서 오픈런을 하는 것입니다. 10시부터 아침에. 그 아침에 사가지고 어떻게 먹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여러분 이처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야고보가 말하는 이 상인이 놓친 또 하나는요,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욱해요. 그러나 과학자들에 의하면 한 블록을 완전히 빽빽하게 만드는 그 안개가 이렇게 다 모아보면 요 컵 하나의 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침에 태양이 딱 뜨면 확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게 안개입니다. 생명의 유한성과 일시성을 그가 꼬집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오이디푸스가 유랑을 하다가 스핑크스라고 하는 괴물을 만납니다. 이 괴물이 수수께끼를 내죠. 이거 답을 못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아침에는 네 다리로, 점심에는 두 다리로, 저녁에는 세 다리로 걸어가는 존재가 뭐냐? 이 오이디푸스가 정답을 딱 말하죠. 인간이다. 스핑크스를 물리쳐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그 일생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비유했다.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긴 인생 같지만 돌아보면 어휴, 이렇게 짧네. 그거라는 거예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위풍당당하게 돌아오는 로마의 개선 장군들 뒤에는 늘 의무적으로 노예들이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지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도 죽어, 까불지 마. 네가 죽였던 그 많은 사람들 무덤에 들어갔듯 너도 그런 날이 곧 와. 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예측 불가능성에 놓인 존재이고 한낮 안개같이 없어져버릴 유한하고도 일시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고만장해가지고 내가 철저하게 준비했고 내가 아주 완벽하게 계획을 차곡차곡 세웠다 해가지고 막 뻥뻥뻥뻥 자랑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교만의 모습, 이걸 두고 야고보는요 악하다. 자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사업이나 인생을 계획하고 철저하게 스케줄을 잡고 미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다 좋은데 해야 하지요.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그 속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모습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성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 아니더라. 그게 문제다.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나 하나님은 저기 한 구석으로 밀어놓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을 합니다. Practical Atheist, 실천적 무신론자. 근데 교회 안에 보면요 바로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찬송도 부르고 아멘도 하고 기도도 조금 하지만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저쪽에 밀어놓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 타임입니다, 이제는 좀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사업도 모든 것도 다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나서는 주일이 되면 다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지금 한 시간 동안은 이제 저하고 이제 괜찮은 겁니다 이제 오케이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또다시 이 콜을 해요. 콜을.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남자가요 큰 소리를 칩니다. 우리 집에는 말이야 우리 집사람은 자질구레하고 구질구질한 것하고 나는 큼직큼직한 것을 결정을 내려. 그러자 친구가 묻습니다. 제수씨가 다루는 게 뭔데? 말해 뭐해? 애들 키우고 집안 경제 돌보고 뭐 하여튼 집안 돌아가는 자잘한 것들이지. 그럼 자네가 맡은 큰일이란 건 뭐야? 아 그거 세계 평화를 나는 돌보고 지구 온난화를 나는 고민하고 있어. 여러분 이 사람 사실은 뭐예요? 집안에서 왕따 당한 남편.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의 생활을 하면서 사업과 일터와 자녀 양육과 뭐 하여튼 가정생활과 경제생활과 인간관계와 뭐 이것저것 다 그건 내가 알아가지고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은 내 종교생활 요 조금의 시간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왕따시켜놓는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과 같은.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혹시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야고보가 내리는 대책은 뭐냐?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주의 뜻이면 이 말씀을 라틴어로 표현한 바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데오 볼렌테. 데오 볼렌테. 주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뭘 써도 괜찮습니다. 데오 볼렌테는 주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오 볼렌테. 주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바로 그거예요. 내일 일 알지 못하고 또 안개처럼 사라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이 정도면 되었지. 여러분 그래도요 그게 주의 뜻이 아니라면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래서요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 이거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21절에서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처럼 아무리 하고 싶은 일, 아무리 내가 잘 세우고자 하는 계획과 인생의 목표와 내가 나아갈 방향과 하루하루의 일과의 모든 과정들을 내가 다 하려고 해도 데오 볼렌테, 주의 뜻이면 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이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슬람 교도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인샬라. 뭡니까? 알라의 뜻이며, 알라의 뜻이며.
아니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귀신을 자기들의 삶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고 자기 삶의 궤도를 늘 알라한테 그 있지도 않은 거짓 우상에게 자꾸 맞추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참신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주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데오 볼렌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당연한 삶의 양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는요 여러분 오직 현재만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계획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마치 뭐 같으냐? 꿈속에서 막 우리가 막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근데 눈 딱 떠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교만한 인간은 자기가 계획 철저하게 세우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2주 전에 우리 여러분 나폴레옹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침공. 그 귀족 부인 앞에서 나폴레옹이 막 자기의 철저한 침공 계획을 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믿음 좋은 귀족 부인이 황제폐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배를 내밀고는 하나님이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이루는 겁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렇게 60만 대고 끌고 갔다가 강추위를 감당하지 못하고 10분의 1만 달랑 살아 돌아오는 5만 명 겨우 한 줌 데리고 오잖아요. 이게 그의 몰락의 서막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삶은 우리의 인생은 나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베푸시는 긍휼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자비와 긍휼 가운데 야 너에게 하루의 호흡을 더 줄게 하루의 시간을 더 줄게 그래서 우리가 그 긍휼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데오블렌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에 그것이 주의 뜻이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생명이 연장되어 온 거지요. 그렇다면 그네 감사하고 뭘 계획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뜻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 태도로 나가야죠. 여러분 맷돌 한번 해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맷돌 이렇게 해봤는데 맷돌 윗짝과 아래짝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멍에다가 콩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맷돌이 그 그냥 울퉁불퉁한 돌들이 서로 막 마찰을 하면서 콩을 다 부숴버리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걸로 요리를 해먹는 거죠. 그러니까 맷돌은 그 구멍에다가 콩 같은 걸 집어넣어야 제대로 이것이 작동하고 또 가치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어떨까? 여러분 맷돌은 콩 집어넣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돌만 이렇게 그냥 마주친 상태에서 돌려버리면 와다다다닥 하다가 그 맷돌이 다 부서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모셔드리지 않고 하나님 초청하지 않고 주의 뜻이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데오 볼렌테의 삶을 살지 않고 나 중심,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우리 인생이 파괴되고 나중에 보면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내 인생 완전히 쪽박난 것과 같은 그러한 부서진 삶의 파편, 눈물 짓는 모습, 애통해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런 일들을 겪은 분들이 그 찬송 부르면서 오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바로 그거예요. 그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살이나 사업이나 직장생활이나 자녀 양육이나 결혼이나
인간관계나 매사에 데오볼렌테 주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오볼렌테 주의 뜻을 알고 인도함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기도와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철저하게 조직하고 구성해서 시작하면 된다? 아니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장 변동성이 지금 너무나 정신 못 차릴 정도여가지고 하나님, 저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미련합니다. 앞날을 보지 못합니다.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죠. 또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할 때 말씀을 늘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사업의 계획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가,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 나가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사업의 길이 하나님께서 오케이 허락하시는 길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사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역적인 그러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범사가 다 똑같습니다. 그게 뭐가 되었든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데오 볼렌테, 주의 뜻, 하나님의 허락하심, 이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삶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안 되는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우리의 앞날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인생 변수 너무 많습니다. 거창하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안개와도 같이 너무나 유한하고 일시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막 그냥 정신없이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달려가도요, 야야야야, 이제 그만 스톱, 와, 그러면요 천국행 기차 타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결국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오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만.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17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앞으로 돈 많이 벌겠다고, 앞으로 무슨 큰일 하겠다고 나 하나님 없는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지 말아라. 대신에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늘 지금 여기서 맡긴 선한 일들이 있지 않느냐, 그걸 믿음 안에서 충실히 수행해라, 감당해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내게 맡기신 선한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자.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요, 과거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였던 제일 침례 교회의 목사님이었던 조지 트루엣 목사님의 말씀이 의미가 깊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여러분, 저 문구 한번 같이 띄워주세요.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아멘. 이탈리아의 귀족 하나가요, 길을 가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상자를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청년 거기다가 뭐 하려나? 예, 꽃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그 상자에다가 흙을 담겠다는 거구나. 그리고 거기다가 꽃씨를 뿌린다는 거구나. 예. 아니, 그런데 뭘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릴 정도로 그렇게 애써가지고 그 상자를 만드나? 대충대충 하면 되지.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좌우명, 최선을 다한다는 좌우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자 하나도 최선 다해서 그래서 만듭니다. 목수셨던 예수님도 만약 저라면 최선을 다해서 이 상자를 땀 흘려 완벽할 정도로 만드실 겁니다. 그러자 이 귀족이 기가 찬 거예요. 야, 그 예수님까지 너 거기에다 끌어들이는 건 좀 그 너무한 거 아니야? 그 하나님 모독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너 참 기특하다. 너 이름 뭐냐? 예, 제 이름은 미켈란젤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는 나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야 한다.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야 한다? 이게 뭡니까? 복잡해 보여요. 그러나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최선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옆에 두신 가족에게 전폭적인 사랑을 여러분 쏟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아이고 우리 새끼들아, 내가 아빠가 돈 벌어오고 많이 벌어와야 너희들 학원도 가고 학원 잘 가야 너희가 대학도 잘 들어가고 재학 잘 가야 좋은 직장도 가지고 좋은 직장 가야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들 결혼도 잘하고 인생이 피지 않겠느냐, 너희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는 거야 하면서 막 밖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학원 날을 그렇게 1년 365일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을 숨 못 쉬겠는데 이렇게 뛰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애들이요, 다 크고 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아빠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린 아빠 코빼기 못 봤다. 그럼 아빠는 미치는 거죠. 아, 내가 너희들 위해서 그랬는데. 배신감 느낍니다.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아내하고도 말이 안 통합니다. 더 이상 공감대가 없어요. 왜 돌박이? 여러분, 특별히 남편분들, 오늘 자녀들에게, 오늘 아내에게, 오늘 가정에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용서를 하세요. 끌고 가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오늘 기회를 주실 때 도우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붙여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땀 흘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일하는 사업장, 오늘 나를 놓아주신 일터의 현장에서 거기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성교회에 여러분 오늘 성도로 이곳에 불러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최선 다하시고 오늘 이 왕성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헌신 충성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신자 전도도 그렇습니다. 아, 내가 다음번에 작정을 해야지. 내가 다음번 태신자 때는 내가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지. 여러분, 다음이 있을 줄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어리석은 부자의 여러분 예 아시잖아요.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쉬자. 하나님이 그 밤에, 야야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너 데려갈 건데 그 많이 쌓아둔 거 누구 거 되겠느냐.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꼭 작정을 하세요. 이번에 꼭 작정을 하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다 하신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상급은요 오늘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전도와 봉사와 섬김이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쌓아놓으셔야 해요. 오늘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차는 선로에서 자유합니다. 새는 창공을 날아갈 때 자유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자유하고 정말 행복하고 보장되고 우리는 훌륭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오블렌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기도와 말씀 안에서 늘 주의 뜻, 데오볼렌테, 이 주의 뜻을 구하시고 그가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최선 다해 믿음으로 사랑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